여기서는요, 7과에서는 문법이 두 가지죠. 첫째는 여러분 부사절입니다. 여러분 부사절은요, 7과 8과 다 나오죠. 자, 주목. 자, 여러분 부사절은 무슨 절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종속절 중에 하나죠. 여러분 기억해. 모든 종속절은 뭐부터 시작해? 그렇지, 접속사부터 시작을 해. 그럼 생각해봐 여러분. 절의 개념이니까 절은 뭐가 있어야 돼? 주어와 동사를 갖춰서 의미 구조를 이루는 걸 절이라고 하지요.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약속이야. 접속사 뒤엔 누가 와야 돼? 주어, 동사의 구조가 원칙이다, 이런 얘기야. 이해갔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종속절은요, 요 녀석이 명사자리오면 명사절, 형용사자리오면 형용사절, 즉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부사자리오면 부사절인데, 부사절은 가장 흔하게 오는 자리가 두 자리가 있어. 첫째 생각을 해봐. 부사절, 얘도 종속절 중에 하나가 뭐부터 시작해?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구조라는 놈이란 얘기야. 이해갔니? 이만한 놈이 누구 자리에 와? 부사 자리에 오기 때문에 부사절이라 그래요. 됐습니까? 이때 요 접속사에 따라서 얘가 시간을 나타내면 시간의 부사절.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뭐 할 때 when이 있죠. 뭐 after 뭐뭐 하긴 후에, before 뭐뭐 하기 전에, since 뭐뭐 한 이래로 여러 가지 있지만요. 자, 두 번째, 만일 뭐뭐 한다면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 있죠. 여러분 조건의 부사절 if, 반대말은 if not unless가 되겠죠. 만일 뭐뭐 한다면, if not unless, 만일 뭐뭐 하지 않는다면. 됐니? 이때 여러분 조심할 거, 시간의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이요, 접속사, 주어, 비동사, 수리, 조동사, 위를 보는 순간 이 문장은 어색한 문장이야. 여러분 시간의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은 접속사 속에 미래의 의미가 숨어 있으므로 미래 시제 위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되겠니? 그리고 여러분 because 이유의 부사절,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험 보미 양보의 부사절이 있지요. 예, 원아. 양보의 부사절 끈 접속사 뭐뭐 있니? 첫째 although. although 뜻은 뭐죠? al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서연아 같은 말 뭐 있니? 죽는다. 입은 if, 입은 도가 있죠. 도도 양보의 부사절은 양보의 부사절인데 의미가 좀 더 약해요. 도는 뭐뭐일지라도. 네가 공부를 열심히 했을지라도 시험 못 볼 수도 있어. 이렇게 할 때인 경우. 그러니까 우리 얼도나 이분도나 이분이 푸는 의미가 조금 더 강한 거야. 그러니까 비록. 그러니까 조금 더 조금 더 상황이 좀 비약적인 거지. 비록 뭐뭐 했을지라도, 네가 아무리 죽어라 공부했을지라도 한두 개는 틀릴 수 있어. 한두 개가 아니니까 사슴이 나오는 거지.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우리 그냥 도와 얼도의 그 구분을 이제 조금 우리말로는 뭐 뭐뭐일지라도 하면 도우고, 비록 뭐뭐일지라도 하면 얼도, 이분도 이분이픈데 그 어감의 차이가 있을 뿐이야 영어에서는요. 되겠습니까? 자, 주먹. 그러면 얘들아 부사절의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 생각을 해봐. 영어는 기본적으로 문장 분석할 때 주어 동사로 시작을 하지요. 그럼 즉 영어는 주어 앞에 오는 게 있어 없어? 없단 얘기야. 근데 주어 앞에 이렇게 콤마가 딱 있어. 얼마나 친절해. 주어 앞에 콤마 주고, 야 원래 주어 앞에는 없는데 여기 뭐가 있대. 그럼 얘는 뭐야 여러분? 문장에서 있으나 마나 한 놈의 품사란 얘기야. 즉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는 품사. 딱 하나밖에 없어. 누구야 여러분? 바로 부사자리라는 거야. 이해갔니? 요 자리 여러분 한 단어 보면 부사고요. 뭐 전체 플러스 명사 보면 부사구가 되고요. 세 번째 오늘 배우는 거 여러분 부사절이 온다는 얘기죠. 부사절이니까 뭐부터 시작하겠어요 여러분? 요 자리에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이렇게 시작하겠죠.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사절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 요럴 때 뒤에 있는 주어 동사를 주절이라고 하죠. 주절 앞에 오는 경우는요, 요 접속사에 따라서 동사를, 주절에 동사를 꾸며줍니다. 접속사가 시간이면 어떤 시간에 누가 뭐뭐 한다는 얘기고요.
자, 조건이면 주어가 뭐뭐 한다는 조건에 누가 뭐뭐 한다. 즉,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너희들에게 밥 사줄게. 피자 사줄게. 뭐 했을 때? 시험이 끝났을 때. 선생님, 얘들아, 선생님이 피자 언제 사준대? 시험 끝났을 때. 시험 끝난 후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시간을 틀어주면 시간이 붙어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자, 선생님이 에버랜드 쏠게. 전교 1등을 한다면. 아니야, 너무 작지. BTS 콘서트 티켓 쏠게. 뭐 한다면? 전교 1등을 한다면.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조건을 달아주는 거야. 닥치시고요. 내가 너에게 BTS 사인 받아줄게. 뭐 했기 때문에? 네가 1등을 했기 때문에. 이해했습니까? 은채는 그런 거 안 좋아해요. 단 한 번도 은채가 나한테 그런 걸 요구한 적이 없어요. 자, 어떤 이유? 이해했습니까? 되겠니? 자, 여러분 양문 뭐야? 네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을지라도 시험에 틀릴 수도 있어. 그지? 그럼 죽는 거지, 모르시지. 이해했습니까? 이런 상황이 바로 양보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도, 도, 이분도, 최선 요 적선을 꼭 기억해드리겠죠. 됐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 또 뭐가 있냐면요. 이런 문제예요. 얼도 쓸래? 물론 여러분, 얼도나 도가 오기도 해요.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얼도 쓸래? 여러분, 이거 D다. Despite 쓸래? Despite, 씨. 되겠니, 얘들아? 얼도 쓸래? Despite 쓸래? 이게 여러분 시험 문제 정말 나올 거야. 내가 봤을 때 꼭 나온다고 봐. 다이아, 너 이런 문제 나왔어서 너 요거 쓸래? 요거 쓸래? 물어봤어. 어떻게 구분할래? 뒤에 전치사. 어우! 뭐라고? 뒤에 전치사. 뭐 뒤에? 전치사 맞는, 어. 전치사 아니냐 없냐, 오브. 그렇게 틀린다 그랬잖아요. 밑에. 어! 응. 어, 얘가 전치사야. 그래. 그럼 얘가 다른지 어떻게 알아? 네? 응? 네? 뭐? 뒤에 전치사 있는 거지. 아니지. 명... 채연아. 아, 명... 모르겠어? 네. 진짜 모르겠어? 네. 어. 얼도우냐 디스파이트냐 물어봤어. 어떨 때는 답이 얼도우고 어떨 때는 디스파이트일까? 느낌이 가는데 죽는다? 네. 얘기해봐. 저요? 응, 너요. 내 필이 가는데 생각을 해봐. 어. 닥치시고요. 야, 큰일 날 뻔했다. 내일이 시험인데. 접속사. 얘들아, 선생님이 접속사 뒤엔 누가 온다 그랬어? 주어동사. 그래. 뭐라고요? 그래. 얘 뒤에는 누가 와야 돼, 여러분? 주어, 동사가 있어야 돼. 왜? 얼도우는 품사가 접속사니까요. 여러분, 얼도우, 도우, 이분도, 이분이 붙어있는 누가 있어야 돼? 주어, 동사가 와야 됩니다. 되겠니? 근데요, despite는 품사가 전치사야. 선생님, 전치사 뒤에는 항상 어떤 품사 원칙이라 그랬어, 여러분? 명사. 그렇지. 뒤에 명사만 있으면 답은 전치사예요. 이해갔니? 얘들아 꼭 기억하자. 얼도우냐 디스파이트냐 묻는 문제에서 자 뒤에 누가 오면 주어 동사가 오면 얼도우 뒤에 명사만 있으면 디스파이트. 자 우리 방금 다이가까지 뭐냐면 디스파이트랑 똑같은 의미가 뭐 여러분? in spite of가 있죠. 여러분 디스파이트와 in spite of는 뭐뭐 임에도 불구 하고 이런 뜻이죠. 디스파이트도 접두 단위예요? 네? 디스파이트도 접두 단위예요? 네! 이런 뭐뭐지라는? 얘네 두 개 뜻이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디스파이트, 인스파이트, 오브. 근데 얼도우랑 얼도우 아이 못 바꿔 쓰죠. 얼도우는 접사니까 뒤에 주어동사가 와야 되고요. 아니 뜻이요. 뜻 쓰잖아요. 그거 못 쓰죠. 어쨌든 구조가 다르잖아. 아니 의미는 비슷한데, 그치, 의미는 비슷한데,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바꿨을 순 없죠. 그럼 의미는 똑같아요? 비슷하다고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그치?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그럴 때 쓰는 표현이 despite, in spite of고요. 공부를 했을지라도!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
울지 말고요. 코 먹지 말고요. 얼더가 되는 거고요. 되겠습니까? 오케이? 여러분 얘는 시험에 내봤을 때는 정말 잘 나오는 문제예요. 여러분 요거는요 고등학교에서도 나오는 문제예요. 꼭 기억합시다. 자 여러분 요거 비슷한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바로 여러분 이유예요. Because 선생님이 이유의 부사절 끄는 접속사를 했죠. 그죠? 그럼 시험에서 이렇게나 물어봐요 여러분. Because냐? Because of냐? 이런 문제를 물어봅니다. 문제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Because는 품사가 뭐예요 여러분? 접속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어 동사가 오면 because가 답이고요. Because of는 품사가 전치사예요. 그래서 뒤에 누가 오면 명사가 오면 because of가 되는 거예요. 되겠니? 결국 핵심 뭐냐면 접속사냐 전치사냐 구분할 줄 아느냐.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 전치사 뒤에는 명사. 이거를 구분하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질문 없어요? 자 그럼 물론 여러분 부사절은요 이렇게 주절 앞에 올 수도 있지만 거꾸로 누가 뭐뭐 합니다 문장 끝났어 뒤로 접속사 주어 동사 블라블라 부사절이 뒤로 올 수도 있습니다. 되겠니? 즉 부사절의 위치는 주절 앞 또는 주절 뒤가 가장 많이 쓰여요. 되니? 자 볼게요. I didn't like go, didn't, 소리. 선생님이 살이 찌다 못해요, 요새 여러분. 입안에도 살이 쪄가지고요. 내가 말하다가 막 내 혀 깨물고, 입 볼살 깨물고, 그냥. 자, I didn't like to go there. 나는 거기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Al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여러분, 잘 봐, 여기. 대열 가지고 주어라면 확 죽여버릴 거야. 대열은 여러분, 유도부사예요. Were many good things. 얘가 주어죠. things 복수니까 o가 되겠죠. around his house 그의 집 주변에는 많은 좋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되겠죠. 서술형 나왔는데 못 쓰면 지옥 가세요. 다음 볼게요. 자 주목 주어 used to 동사 원형 잘 봐요 여러분. 또 중요한 거 나온다. 여러분 used to가 조동사예요. 조동사 뒤에 누가 오니? 동사 원형이었죠. 조동사 뒤에 누가 와? 동사 원형. 그럼 여러분 조동사와 동사 원형은 한 번에 그냥 동사로 끊는 거죠. used to 동사 원형이 그냥 동사 자리야. 요때 여러분 used to의 의미는요 뭐뭐 하곤 했다. 보통 과거의 습관을 나타낼 때 쓰는 조동사예요. 오케이? 여러분 같은 조동사는 여러분 우드가 있어요. 우드 동사원형 써도 의미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 영어는요 규칙적인 습관 뭐 매일 반복되는 또는 뭐 매주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규칙적인 습관은 used to를 썼고요. 불규칙 습관은 우드를 썼어요. 혹시 학교 선생님이 이거 강조하셨나요? 배웠나요? 그럴 리가 없겠죠. 경할 리가 없겠죠. 만약에 여러분 이거를 강조하신 분이라면 낼 수가 있는데요. 현대 영어에서는 이걸 뭐 크게 구분하진 않아요. 되겠니? 어쨌든 여러분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을 탑니다. 뭐뭐하곤 했다. 또 하나는요. 과거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다이가 맨날 수업 시간에 졸곤 했었어. 지금 졸 안 졸아? 안 졸아. 이해했어요? 여기에 큰 건물이 있었어. 근데 지금 건물이 있어 없어? 없단 얘기야.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는 조동사입니다. 되겠니? 자, 선생님 얘가 왜 중요해요? 잘 봐. 이제 선생님 이제 지금부터 응용 들어가. 겁내 어려운 거 나온다. 잘 봐라. 봐봐. 자. 명사가 주어일 때 여러분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be used to 동사 원형. 요게 요 때문에 문제예요. 잘 봐, 여러분. 여러분, 우리 여러분 수동태 배울 때 be used to 동사 원형 있었죠? be used to 동사 원형. 뭡니까, 여러분? 뭐뭐 하기
위에서 PPP니까 사용되다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동명사 배울 때 이거 배웠어요. Be used to 동명사 배웠어요. 그죠? 선생님 왜 달라요? 여러분 이때 to 부정사는 to 부정사고요. 요때 to는 전치사고 그 뒤에 누가 온 거예요 여러분? 동명사 온 거죠. 전치사 된 동명사 오니까요. 이해갔습니까? 얘는 be가 동사고요. used가 형용사로 익숙한 이렇게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어는 무엇 무엇에 익숙하다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be used to 동명사는요. be used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이랬고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선생님 가장 쉬운 방법은요. 주어가 누구일 때 사물이면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이해겠니? 주어가 사람일 때는 주어 사람은 무엇 무엇에 익숙하다. 이해겠니? 이렇게 구분한다 그랬어. 되겠어요? 야, 생각을 해봐. 야, 사람을 이용하면 될까, 안 될까? 돼요. 되지. 나는 돼요. 왜? 나는 돈 벌기 위해서 니들 이용하잖아. 그죠? 이렇게 여러분, 사람을 도구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생각을 해봐. 이용되는 건 사람일까, 사물일까? 사물이겠죠. 여러분, 시험은요, 교육적인 내용이잖아. 사람을 이용하면 나쁘다는 생각 있잖아. 그지? 하지만 나는 여러분, 그게 선의의 경지. 어쨌든요. 되겠니? 그래서 잘 봐, 여러분. 여기 응용됩니다. 여기 잘 봐. be used 동사 원형이죠.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된 명사. 이렇게 끊어진단 말이야. 이해했니? 근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는 누구 앞에서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앞에서 뭐 할 수 있다 그랬어? 생략 가능하다 그랬지요. 이해했니? 그래서 여러분, 이거 다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잘 봐. 명사. used to 동사 원형이 있지요. 이해했니? 근데 여러분 얘는 봐봐. 이게 뭐야?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된 명사. 이해했니? 근데 얘랑 어때? 모양이? 똑같죠? 선생님 어떻게 구분해요? 주어가 그건 몰라요. 얘는 무조건 주어가 무조건 사물일 텐데 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어요. 그럼 잘 봐. 근데 잘 봐. 잘 봐. 분무기가 여기에 있었다 할 수는 있잖아. 과거의 상태로. 그치? 중요한 건 잘 봐야 되더라. 이게 여러분 문장에 뒤에 버리면 어차피 주어 동사 아니 상관이 없단 말이야. 선생님이 팁을 알려줄게. 핵심은 이거 여러분 쉽게 한번 봐봐. 봐봐. 얘는 주어 동사야. 알겠니? 근데 얘는 봐봐. 얘는 주어고요. 이때 used는 과거 분사로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된 명사. 이해갔니? 그럼 여러분 주어 뒤에 누가 와야 돼? 동사가 와야 되지, 그치? 그래서 얘는요. 뒤에 동사가 따로 있어요. 알겠습니까? 주어 used to 동사형 나왔는데 뒤에 동사 따로 있어? 아, 그럼 얘는 뭐야? PP구나. 선생님이 다이가 있을 때 수업하고 나면 아주 목이 터져요. 내가 미쳐, 내가. 그래서 목이 너무 아파. 일부러 저 깨우려고 내가 아주 목이 소리를 콱콱 지르는데. 스트랩시. 아. 여러분, 구분할 줄 알겠습니까? 잘 봐. used to 동사 원형 여러분, 조동사면 이디에 누가 있어, 여러분? 동사 원형이 있단 말이야. 그냥 이게 동사 자리야, 여기가. 근데 여러분, used to to 동사원형이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된 명사일 때는 얘는 동사가 아니야. 그럼 뒤에 누가 있어 여러분? 동사가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알겠니? 그래서 여러분 너의 할머니와 나는 used cleaner 뭐하곤 했다 여러분? 청소하곤 했습니다. 뭐를? 그 집을 매일. 그럼 규칙적인 습관. 이게 여러분 7, 8년 전에 이미 만들어진 책에서 여러분 옛날 책이기 때문에 우드와 유즈트를 구분하는 문제를 내기 위해서 여러분 나왔던 문제예요. 원래는요. 옛날 영화에서요. 되겠습니까? 질문! 네.
자, 여러분 이제 8과에서는요. 시험 100%예요, 여러분. So that 구문. So that. So that. 매우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하다. 자, 여러분 우리 8과에서는 여러분 So that 구문이에요. So that. 잘 봐, 여러분. So. 여러분, 요때 so의 품사는 부사입니다. 여러분, 부사는 형용사나 동사나 부사를 꾸며주죠. 근데 여러분, so는요. 주로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줍니다.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요 자리에요. 형용사란 얘기는 형용사가 혼자 있으면 무조건 누구 자리야? 보어 자리죠. 그래서 여러분 요 자리가 보어 자리면 형용사가 올 거고요. 요 자리가 동사를 수식하면 부사가 올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봐. 영어는 보어 뒤에 오는 게 있어 없어? 없죠. 고래 여러분, 나머지가 다 누구 자리야? 부사 자리, 부사 절입니다. 오케이? 그럼 당연히 여러분, 대시, 얘가 부사 절일 거는 접속사예요. 그럼 여러분, 대 뒤엔 누가 올까? 주어, 동사가 오겠죠. 되겠니, 여러분? 정말 중요해, 여러분. So, that. 의미는요, 매우, 뭐뭐, 해서, 그 결과, 누가, 뭐뭐 합니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이해갔니? 소대 구문이야. 매우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하다. 오케이? 중요한 건 여러분 소대 누가 와? 형용사나 부사. 혹시 너희 학교에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요게 여러분 조금 더 어려워지면요. 이제 고등학교 가면 용지를 가지고 소냐, 서치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럼 뭐냐면요. 우리 search라는 우리 수식어는요, 명사를 꾸며주는 단어예요. 명사를요. 그래서 여러분, search. 단수일 때는 어가 또는 언이 보이고요. 형용사, 명사. 어쨌든 여러분, 우리 요런 수식 구조로 오면은, 뒤에 명사가 보이면은, so가 아니라 search를 골라줘야 돼요. 의미는 똑같습니다. 매우 뭐뭐한 명사여서 그 결과 대디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쏘냐 서치냐 구분하는 문제도 여러분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되겠니? 자, 해석 볼게요. The scene, 그 장면은요. So beautiful, 매우 뭐해서? 아름다워서 You will never forget it. 너는 결코 그것을 잊지 못할 거야. 되겠습니까? So that, 매우,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하다. 이때 여러분, so 뒤에는, 보어 자리면, 형용사, 뭐뭐하게 동사하다. 동사를 꾸며주면, 부사가 없구요. 되겠니? 체인이 되겠어요? 고마워. 자, 여러분, 얘는 시험 100%예요. It's that, 강조 구문이야. 시험 100%입니다. 주목.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부사가 있는 문장에서요. 너 일어서 들어. 얘는 꼭 들어야 돼. 일어서. 일어서, 빨리. 얘는 꼭 들어야 돼. 주어, 동사, 목적어, 부사가 있는 문장에서요. 주어나, 목적어나, 부사를 강조하고 싶을 때. 자,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 서술로 나올 수도 있겠죠. 어떻게 써주면 돼요, 여러분? 앞에다가 it을 써주고요. 여러분, 여기서 실수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야. 비동사를 is를 쓸래? was를 쓸래? 경주야, 어떨 때는 is 쓰고 어떨 때는 was 쓸래? 동사의 시제가? 그렇지, 현재 시제면 is를 써주면 되고요. 동사의 시제가 과거 시제일 때는 was를 써주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제발 is와 was를 is와 was를 틀린 애가 있어. 왜 이러세요? 틀리지 말라고. 실수하지 마 얘들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네모칸에 써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는 주어를 강조할 거예요. 그럼 주어를 써주고요. that 쓰고 여러분 나머지는 그대로 다 쓰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 이때 대수는요 뭘로? 주격 관계대명사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주어가 사람이면 후로, 사물이면 위치로 바꿀 수가 있겠죠. 되겠니? 두 번째,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어요. 됐, 주어, 동사, 목적어를 뺀 나머지를 다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서술형 제발 좀 기억합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때 대수는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역시 바꿨을 수 있죠. 사람이면 후나 훔, 사물이면 위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부사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that, 주어, 동사, 나머지 다 부사를 뺀 나머지를 다 쓰시면 됩니다. 되겠니? 그래서 여러분 요때 대수는요 관계부사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얘가 장소로 틀으면 where, 얘가 시간이면 when, 이유면 why, 방법이면 how를 쓰시면 안 됩니다. the way랑 how는 함께 쓸 수 없기 때문에요. 되겠니? 자, 여러분 해석은 동사한 것은 바로 주어입니다. 주어가 동사한 것은 바로 목적어입니다. 주어가 동사한 것은 바로 부사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되겠습니까? 자, 이건 여러분 서술형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주먹. 여기서 여러분 어렵게 나오면요. 다음 중 쓰임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it, 뭐 is나 was, 형용사, that, 주어, 동사. 여러분 쉽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건데 쉽게 나오면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여기 누가 있어요 여러분? 품사가? 형용사. 누가 있어? 형용사가 있으면요, 대답해 형용사가 있으면, 그리고 that 뒤에 주어 동사의 완벽한 문장이면, 자, 주어가 동사한 것은 뭐뭐하다, 형용사 하다, 즉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여러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해했니?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어쨌든 네 개는 이때 강조 구문이야. 근데 그 앞에 누가 있어? 대답해 형용사가 있어. 그럼 무조건 하, 얘는 가주어, 진주어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했니? 누가 있으면? 형용사가 있으면 가주어, 진주어예요. 되겠습니까? 또는 여기 여러분 명사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게 어렵죠. 명사가 있을 땐 얘네랑 구분이 안 돼. 그럼 잘 봐. that, 가주어, 진주어일 때는요 여러분 이때 that 뒤는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완벽한 문장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때 강조 구문은 누가 없어? that 뒤에 주어가 없거나 또 누가 없어? 목적어가 없잖아. 오케이? 여러분 가주어, 진주어랑 구분할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질문! 저거 관계부사에서 부사관계하는 거 예문 하나만 써주시면 요거요? 네. 네, 봅시다. 자, I met Jane yesterday. 자, 나는 뭐 했다? 제인을 어제 만났다. 됐니? 네. 여기서 여러분 yesterday를 강조하고 싶어요. 형주야, 요거 이때 강조 구문에서 yesterday를 강조해서 한번 써볼까? it 뭐라고? is야 어제야? is야 어제야? 그렇지, 어제지. 왜 어딘지 알겠죠? 과거 시제니까요. 다음에 뭐 써주면 돼? 그렇지, yesterday. That I met Jane. Yesterday 뺀 나머지를 다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잘 봐, 여러분. 요때 that은 뭘로 바꿀 수가 있을까? 그렇지, 선행사가 시간이니까 관계부사 when으로 바꿨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제인을 만난 건 바로 어제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만약에 여기 여러분, 만약에 뭐 공원이야. 내가 제일 만난 건 바로 공원이야. 그럼 여러분 where로 바꿀 수가 있고요. 이해했습니까? 되겠어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방법이요?
더웨이인데 하우로 안 바꾼다 그랬죠. 더웨이랑 하우는 함께 쓸 수 없기 때문에. 더웨이 대. 그렇죠. 그냥 정도 된 맞습니다. 굳이 쓰자면 in which를 쓰면 되고요. 네. 근데 거기까지는 안 나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니에요. 꼭 바꾸진 않아요. 어렵게 나면 바꾸는 것까지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내가 송절주 수준을 알아가지고 여기까지는 안 나올 거야 아마. 이거는 이제 보통 고등과정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나올 수 있어. 니네들도 여기까지는. 즉 다음 중 이때 공부해 놓고 다음 중 그 쓰임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그럼 잘 봐, 여러분. 뭐만 파악하면 돼? 이때 강조 구문이면, 잘 봐, 여러분. 선생님 포인트 알려줄게. 이때 강조 구문이면, 대답해, 자, 잘 봐, 여러분. 대답해 명사가 있어. 오케이? 그럼 일단 강조 구문 의심하는 거지. 근데 그럼 중요한 건, 대 뒤에가 뭐야? 바로 동사만 오거나, 주어, 동사가 왔는데, 목적어가 없어. 아,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이때, 강조구문이야. 근데 여기 앞에, 여기는 부사가 있어. 그럼 거문도 하지 마. 아, 부사! 에이씨, 또 뭐야? 강조구문이야. 알겠니? 어? 이때시 보이는데, 앞에 명사가 있어. 근데 그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야. 아, 너 강조구문이야. 부사가 있어. 뒤에 완벽한 문장이야. 근데 여기까지는 여러분 안 물어봐요. 오케이? 요거, 요 색깔, 여기서. 알겠니? 앞에 누가 있으면, 형용사가 있으면 조건 뭐야? 아, 가죠, 진주. 명사가 있을 땐 좀 따져봐야 돼, 뒤에. 완벽한 문장이면, 가죠, 진주. 오케이? 네, 여기까지 학교 시험에서 나와주면, 아마 틀린 애들 겁내 많을 거예요. 되니? 하나만 파악해주면 돼. 대답해, 누가 있는지. 대 뒤에 어떤 구조인지. 제발. 시험 100%예요. 자, 조지님 볼게요. 잘 봐, 여러분. It, is, that, 가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여러분 누구 자리예요? 누가 왔어, 지금? 부사가 왔잖아요. 이해겠습니까? 얘는 부사를 강조해 준 거고요. The Jill show up. 질들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축제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해갔습니까? 굳이 여러분 이때 that은 뭘로 바꿀 수 있을까? 그렇지. 날이니까, 시간이니까 관계부사 when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 요거를 강조 구문이 아니라 그냥 일반 문장 쓰면 어떻게 돼? 되게 쉬워. 이거 쓰면 돼. 이렇게 질 쇼업 쓰고 이거를 뒤로 보내면 돼요. 이해 갔습니까? 어렵지 않죠? 되게 쉬워요. 부사 문장 문장 맨 뒤로 보내고. 오케이? 주어 동사 쓰면 되고요. 됐니? 질문. 뭐걸려? 와. 어와 더는요? 선생님, 중학생 강의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우리 1학년들 강의 가서, 우리 지난주에 어랑 더를 배웠어요. 한번 들으세요. 아, 나 저거 죽일까 살릴까? 아, 제가 그걸 몰라서 이렇게 말했겠어요. 그러니까 책에 나오잖아. 거기 예문에 나오잖아. 거기 여러분, 니네 서술형은 다 거기 있잖아. 어? 서술형은 거기 있는 단어 갖고 쓰는 거잖아. 아니, 더로 바꾸는 거. 안 나올 거야, 아마 그런 거는. 나오면 어떡해요? 아니에요. 그럼 어와 더의 쓰임을 기억을 하면 되겠죠. 자, 봐봐. 셀 수 있는 명사가 처음에 나오거나. 네. 오케이? 그냥 처음 등장하는 단수 명사. 오케이? 그냥 굳이 한계라는 의미를 줄 때. 이럴 땐 어가 되겠죠. 더는 어떨 때 써? 앞에 나왔던 명사가 뒤에 다시 나오거나. 또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거나. 아니, 이 생각하면 돼. 우리 발에 그라는 글자를 붙여서 말할 때. 그 남자, 그 여자, 그 집. 네가 그, 어? 여기에 그라는 만약에 네가 덜 쓰고 싶어. 그러면 나는 그 집에 갔어. 그럼 뭐, 더가 붙을까, 어가 붙을까? 그렇지. 그때 덜 붙였는다는 얘기야. 이해겠어? 네가 이 의미가 그라는 의미를 주고 싶으면 덜을 붙이면 돼.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시험 100%예요. 요건 시험 100%예요.
문법문제도 나오고요. 서술형도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시험 100%예요. 얘는 문법문제 100%예요. 잘 봐. 무슨 구문 여러분?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이어서 위드 분사 구문이죠. 그치? 얘는 지금 100%야. 요때 여러분 위드라는 전치사는요. 의미를 뭐뭐 하면서 또는 뭐뭐 한 채로 이렇게 해석해주면 됩니다. 보통 한 채로는 얘기는 뒤에 여러분 상태라는 얘기야. 여러분 구조를 생각을 해봐. 전치사니까 이때 누가 될까? 명사. 물론 대명사도 올 수 있겠죠. 당연히 대명사는 목적격으로 올 거고요. 이해 갔어? 자, 그 다음이 문제인데 얘가 어떤 동작을 하면서 이럴 때 이해겠니? 동작을 하면 두 가지죠. ing 또는 pp라고 해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 얘가 어떤 동작을 하면서 또는 되면서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선생님 저는 이거 구분 못하겠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 앞에 있는 명사를 주어, ing를 동사. 얘가 명사가 뭐뭐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은 여러분 은느니가 명사가 명사는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되면은 ing 골라주시면 되고요. 이해갔니? 서연이가 공부하면서. 그럼 여러분 스터딩이야 스터디드야? 스터딩. 자 명사를 목적어, 아이고 pp를 동사, 이거 거꾸로 쓰자. 아니야 동사 목적어로 해석이 되면 요 명사를 뭐뭐를 뭐뭐을 을을 동사한다. 뭐뭐를 동사한다. 이해갔니? 그럼 뭐 쓰대 그러면 여러분 pp를 골라주면 돼요. 그럼 생각해봐 여러분. English 스터딩일까? 스터디들까? 그렇지. 영어가 공부한다. 영어를 공부한다야. 영어를 공부한다. 이해갔니? 자, feature, taking, taken. taking, taken. 사진이 찍다야? 사진을 찍다야? 뭐라고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국어학을 다니셔야 돼. 세종대왕님과 좀 면접을 면담을 좀 해. 세종대왕님 말 꺼내지 말아주세요. 왜요? 국어 시험범이야. 아 국어 시험범이라 그래요? 어쨌든요. 어머 저 눈깔 봐. 자 알겠니 얘들아? 한번 어렵지 않죠? 얘가 뭐뭐 한다 그러면 ing. 얘를 뭐뭐 한다 그러면 pp. 이해갔어요? 목적어 동사하면은 동사 목적어면 pp를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또 하나. 얘가 어떤 상태인 채로, 어떤 상태이면서. 이해가니? 이럴 때는 보통 형용사나 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형용사 국어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 창문이 열린 채로. 열리는 움직임이야, 상태야? 열린. 상태지. 그래서 여러분, with the window open. 물론 open은 여러분 동사로 쓰이고 형용사로 쓰이지만요. 되겠니? 창문이 열린 채로. 이해갔어요? 자, 그의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로. 뭐를? His hands. 어디에 있대? 주머니에. In his pocket. 이렇게요. 이해했습니까? 자, 다리를 꼬은 채로 다리를 아마 다리를 꼬은 채로 어떻게 하면 될까? 다리를 꼬은 채로 그래 뭐 his legs. 다리는 야 다리가 꼬다야 다리를 꼬다야 다리 가야 다리를이야 다리를. 그러면 ing pp야? pp crossed. 자 눈을 감은 채로 눈을 감은 채로 우리 다이가 잘하는 거잖아. 그럼 눈을 감는 거야 감기는 거야? 잘 생각해봐. 다이 입장에서는 다이는 안 자려 가만히 있는데 눈을 저절로 감기는 거잖아. 그지? 눈이 감다잖아 너는. 그지? 눈이 감다. 그지?
눈이 감다. 그지? 넌 주어가 눈이잖아. 눈이 감다. 난 안 감는데 눈이 있어서 막 감아. 눈이 감다야, 그지? 네. 야, 눈이 감다야, 눈을 감다야. 눈이 감다. 아니야, 뭐래. 아, 눈을 감다. 눈을 감다지. 그럼 여러분, 자, his eyes closing이야, closed야? Closed. Closed. 이해갔습니까? 눈을 감다니까. 이해갔어요? 뭐 창문 두려면 S 붙이면 되겠죠? 창문 열려면 S 붙이면 되고요. 근데 영어쌤, 대학교 영어쌤, 창문 열려있는 거 보고 S 붙이시던데. 아니, 뭐, 창문 여러 개면 S가 붙고요. 하나 있는데, 하나 있는데, 열려있는데 S 붙이셨어요. 아, 뭐, 그건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창문이 하나일 때는 여러분 S 안 붙어요? 창문 안 붙죠. 여기 뭐, 만약에 지문이 창문 열려있다 그러면 S가 뭐, 그죠? 뭐 창문이 여러분 뭐 이렇게 두 개 있으면 그지? 창문이 하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 그지? 이중창? 이중창이면 그렇지, 두 개지. 엄마 어? 자, 우리 이런 거 뭐냐면요, 그건요, 우리 양말, 바지 이런 거는요, 싹을 짜는 거야. 쌍을 이루어서 항상 복수형이에요. 네? 쌍, 쌍. 여러분 양말 한 짝만 끼고 다니는 병신은 없잖아, 그지? 여러분, 삭스, 팬츠, 이해했어요? 거지, 10알. 뭐? 10알? 아니, 여러분, 무슨, 주목? 여러분, 싹이 여러분 양말인데요. 양말을 한 짝만 신고 다니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바지도 여러분, 다르게 볼게요, 여기. 통이. 두 개지? 그래서 여러분, 팬츠가 되는 거예요. 장갑은요? 장갑도요. 목도리는요? 아이씨. 이해갔어요? 여러분, 통이 몇 개니까 두 개, 이런 것들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쌍을 이루어서 항상 복수형으로 쓰는 명사라고 합니다. 셔츠, 셔츠. 알았어요. S 안 붙여요? 뭐, 셔츠가 뭐, 한 벌이면 하나면 어셔츠고, 네. 두 벌이면 셔츠가 되겠죠? 어, 셔츠를 두 벌씩 입어요. 아, 뭐, 어, 두 벌 입었잖아, 지금 나는. 되겠어요? 아, 나 진짜 이것들.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중요한 게 여러분 뭐예요? with 분사구문이죠. with 목적어 동작이면 ing나 pp, 상태면 형용사나 전사 플러스 명사. 되겠니? 아, 목 젖었네. 다음. 자, 얘도 100%예요. 명사 주격 관계대 명사 플러스 비동사 뒤에 현재 분사 또는 pp 과거 분사일 때 요게 생략되고요. 되겠습니까? ing나 pp가 뒤에서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 명사를 꾸민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여러분, 뭐뭐 하는 또는 뭐뭐 하고 있는 명사. 되겠니? pp란 얘기는 수동이죠? 뭐뭐 하게 된 명사. 되겠니? 해석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잘 봐. 자, 명사 뒤에 ing일 때 얘는 요 ing 뒤에 부사가 오거나 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있다는 얘기는요, 요 ing가 여러분 자동사란 얘기야. 일형식 동사나 이형식 동사. 보통 여러분 일형식 동사 자동사라는 얘기예요. 됐니?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A boy lying on the glass. 어디 위에? 풀밭 위에 누워있는 아이죠. 잔디 위에. 어? 유리 위에. glass. 되겠어요? 걔는 좀 몰라요. glass랑 glass를 차이를요. 글래스. 선생님, 나는 중학교 때 어떻게 했냐면요. 이게 여러분 뭐 같아요, 여러분? 이게 잔디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R 하면 여러분, 이건 잔디. 그냥 L은 유리 이렇게 외웠어요. 마이크 떨어졌어요. 아, 잘 떨어졌네.
그럼 잘 봐, 여러분. 어디 위에, 여러분? 잔디 위에 누워있는 소년. 되겠니? ing인데 뒤에 누가 왔어, 여러분? 목적 없죠, 당연히. 네. 요 녀석이 여러분, 타동사일 때는 뒤에 누가 있어, 항상? 목적어가 있습니다. 이해갔어요? 자, a boy taking a picture. 어떤 새끼니? 어떤 새끼야? 사진을 찍고 있는 소년. 이해갔습니까? 자, 명사 뒤 여러분 PP라는 얘기는 여러분 요 녀석이 타동사라는 얘기고요. 당연히 여러분 수동태니까 얘는 누가 없어야 돼? 목적어가 없어야 되죠. 이해갔니? 타동사고요. 왜요? 수동태는 타동사만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를 주어로. 동사는 be, pp. 됐죠? 이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 뒤에는 타동사 뒤에 누가 없다 그랬어? 목적어가 없다 그랬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알았으면 잘 봐. 자, 여러분이 골라야 되는 선택지 있는 동사가 타동사야. 목적어를 필요한 타동사라는 얘기야. 이때, ing냐 pp냐 고르래. 그럼 뒤에 누가 있으면 목적어 있으면은 ing, 목적어가 없으면 pp를 골라주면 되겠죠. 이해갔습니까? 단 조심할 거 여러분, 선택지의 동사가 수여 동사일 때 ask나 give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요런 동사일 때는요 목적어의 의미가 목적어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다인지 받다인지 내용을 파악해 줘야 되고요. 이해갔습니까? 아마 거기까지는 안 물어볼 텐데요.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랩은 무엇무엇을 싸다야, 싸다. 어? 싸다. 오케이? 그럼 생각해봐. 이 가방이, 얼음가방이 쌓는 거야, 쌓여지는 거야? 쌓여지는 거죠. 그래서 PP가 왔다는 거죠. 여러분, 랩의 PP형 여러분, PP이다. PPED. 이거 여러분 작년 서수형 나왔는데요. 이렇게 쓴 새끼들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참 친절하게 참 이것도 부분 좀 주시더라고. 미친 아주 그냥 씨. 확 죽여버려야 돼 여러분. WRAPPED야. PPED. P 빼먹지 마. 알겠니 다이야? 어? 랩의 PP는 여러분 WRAPPED. PPED. 알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아니지만 우리 본문에 여러분 라이와 레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제발 좀. 어? 라이와 레이를 꼭 좀 구분하세요. 되겠습니까? 자, 주목. 자, 여러분이 선생님 지금 뭘 정리했냐면 명사 뒤에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현재분사나 과거분사 앞에서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경우를 얘기했습니다. 됐니? 이때 요 ing나 pp는 현재분사, 과거분사야. 근데 여러분 분사는요 분사는 이 자체가 형용사로 쓰여서 누구 앞에서? 명사 앞에서도 꾸밀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여기에 쓰인 놈들도 여러분 분사야. 요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건 잘 봐. ing 명사, ing 명사일 때 요 ing가 형용사로 쓰인 현재 분사인지 ing가 동명사인지, 동명사와 명사가 만나서 하나의 의미를 갖는 복합명사인지 여러분 구분하는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왜?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요. 됐니? 즉 ing 명사가 있는데 얘가 현재분사에 동명사 묻는 문제야. 되게 쉬워. 간단해. 어떻게 하면 돼? 요 앞에 있는 ing가 뒤에 있는 명사의 움직임이나 상태를 나타내면 여러분 현재 분사예요. 오케이? 자, 앞에 있는 동명사가 뒤에 있는 명사의 목적이나 용도를 나타내면
목적이나 용도를 대면 얘는 동명사입니다. 자, 주모. 자. 다이아. 일본에 쓰인 슬리핑은 현재 분사일까 동명사일까? 아, 슬리핑 베이비. 현재 분사? 현재 분사. 밑에 건? 동명사. 동명사. 왜? 어떻게 생각을 했지? 위에 거는? 베이비. 어. 베이비에. 베이비. 베이비에? 베이비가 왜 명사이기 때문에? 죽을래? 아니. 그렇게 안 하겠다. 방금 얘기했잖아. 다 명사잖아, 놈아. 백도 명사인데. 이 명사의 상태나 움직임면 현재 분사를 했죠. 아기가 뭐 하고 있어 지금? 자고 있는 거죠. 아기의 동작, 아기의 상태죠. 여러분 현재 분사예요. 어떤 아기야? 자고 있는 아기. 여러분 백 가방이 자요? 다리처럼 자요? 아니죠. 이 가방의 용도가 뭐니? 잠을 자기 위한 가방이야.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침낭. 그래서 여러분 슬리핑백은 합성어로서 여러분 복합명사로서 침낭 이런 뜻이죠. 되겠습니까?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다이아 웨이팅 1번, 웨이팅 2번. 1번은 뭘까요? 웨이팅 걸, 웨이팅 걸, 웨이팅 룸. 현재 분사. 왜? 누구의? 여자의. 그렇지. 소녀의 상태 움직임이죠. 그렇죠? 얘가 지금 뭐 하고 있어? 기다리고 있는 소녀란 얘기예요. 이해했습니까? 근데 웨이팅 룸은 동명사. 왜? 움직이지 않으니까. 네. 선생님 동명사 할 때 뭐라 그랬어? 그래. 여러분, 방이 움직여? 방이 기다려? 아니지. 이 방의 용도가 뭐란 얘기야, 여러분? 기다림을 위한 용도란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그렇지. 대기실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웨이팅 룸, 슬리핑 백, 얘들은 복합명사고요. 즉, 앞에 있는 ing는 동명사고요. 이해갔니? 그래서 여러분, 이 명사의 동작이나 상태를 하면 현재 분사. 뒤에 있는 명사의 목적이나 용도를 하면 동명사. 이렇게 구분해 주면 됩니다. 되겠습니까?